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종희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태안군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올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우리 태안군은 나날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치매 등록 환자 수가 9월 말 현재 약한 968명이며 치매 조기 검진을 한 6천여 명, 그리고 치매 예방 교실, 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을 16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안면읍의 경우에는 치매 관리율이 32.4%로 저조하여서 안면읍 건강생활센터 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치매 안심센터 거점센터를 10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센터를 작년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졸중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및 통증 완화 관리를 약 2천여 명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한결핵협회 대전 충남 지부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3,700여 명을 목표로 해서 검진을 시작했는데 지금 10월 18일 현재 한 3,457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네. 이 검진으로 인해 폐결핵 6건 그리고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 감염 2건, 폐렴 2건 총 10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또한 무료로 실시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네. 공공의료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태안은 아직 의료 취약 지역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은 취약 지역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연 인원 외래가 한만 5만 6천 명, 응급실이 한만 5천 명, 그리고 검진이 만 7천 건 정도의 진료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입원 환자의 증가로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활치료실, 치매안심센터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가칭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의 전 단계로 내년에 보건의료원 주변 토지 19,427평방미터를 매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모성관리를 통해 출산 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보건의료원 내 서비스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도 있다고 하죠. 이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건의료원 내 안내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을 해당 진료과로 안내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셔틀버스 승하차 등을 안내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 대부분이 병실이나 화장실에서 부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보건의료원 병동 환경 개선으로 화장실과 공동 샤워실에 총 안전 손잡이를 좀다어 여러 개를 좀 설치를 하고 비상 호출 시스템을 통해 낙상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장례 의식이 간소화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을 해서 상내원 2개 분향실을 좌석 테이블을 일단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등어좀그 시설 개선 사업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태안군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허종희 태안군 보건의료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